내일장 간판줄 시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엔 박정식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내일장 간판줄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장 간판주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종목별 투자 주체 수급을 보시면 기관계 수급이 현재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정으로 기관 수급이 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대략 4월 1일 날부터 2만 2천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기관 수급이 누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또 2만 2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 2만 2천 원 밑으로 강력하게 주가를 밀어내기에는 기관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 방어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올해 1월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450만 대가량이던 이 OLED 패널 공급량을 올해 최대 80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한 달간 특허청에 총 6개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상표권을 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OLED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TV용 OLED 대형 패널은 현재 유일하게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모바일 OLED 업체는 중국 기업들까지 한 10개의 업체가 난립한 상황인데요. 이 유일하게 대형 패널 은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8.5세대의 이 패널을 3만 장 정도 규모로 생산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주에서 8만 장 정도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3만 장 정도로 추가 증설을 할 경우 이 광저우에 9만 장까지 되면서 총 17만 장의 8.5세대 패널을 생산을 하게 되고 10.5세대의 파주의 P10 공장에 3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10.5세대도 이제 3만 장 규모로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실적 성장성은 2022년, 2023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배자본 총계가 11조 4천억인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8조 1천억 정도 규모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지만 기관의 수급과 그리고 생산 캐파의 공격적인 투자 증설로 통해서 2022년까지 이 불안한 시장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승력이 중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600원인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짧게 2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굉장히 공매도에 표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우려는 좀 이제 안 해도 될까요? 일단 공매도 물량은 충분히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 네.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청산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같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방어 수급이 들어오면서 0.4% 정도 상승력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조금 점쳐지고 있고 또 이 LG 디스플레이의 구동칩 을 생산하고 있는 팹닉스 실리콘웍스가 웍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또한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기관의 수급이 연일 들어온 모습인데 길게 봤을 때는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신혜수 소장님의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아까 앵커님이 브리핑해 주신 대로 지금 항공 그 부품 업체들은 마지막에 약간 빠졌고 네. 메타버스 관련주는 마지막에 선이 시스템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셌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하고 완전 데칼코마니로 끝났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어제 버진 갤럭틱 우주여행 관련주가 마지막에 좀 빠졌고 로블록스 있죠. 메타버스에 네. 바람을 불었던 그 업체는 신고가를 가면서 끝났거든요. 네. 오늘 장이 똑같이 움직였네요, 지금. 선이 시스템 그 VR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OLED 시스템 여기 한다고 해서
제일 지금 대장주로 엮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위직 스튜디오는 제 HTS 나오는 거 순으로 선 시스템, 한비 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지니 뮤직, 그 다음 위직 스튜디오 4.98. 상승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요거를 준비한 게 위직 스튜디오는 그냥 메타버스 테마로 뜬 게 아니라 기존에 원래 우리 그 CGV나 이런 데 가면 특수 효과를 담당했었던 기업이었고 다른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레몽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탄탄하게 갖춰놓은 가운데 요게 같이 엮여가지고 그래서 기본이 탄탄한데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 NP가 지금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상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펙이랑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는 것 같은데 NP라는 회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요걸 다 합쳐서 XR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XR 스튜디오를 오픈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영화를 찍는데 우리 맨날 뭐 길 막고 막 그 카레이싱 장면 찍는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냥 그 이제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 XR 스튜디오에서 배우가 운전하는 척만 하면 그냥 거기서 다 XR 스튜디오에서 다 꾸며서 그냥 작품이 나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XR 스튜디오가 이게 완전히 특수효과의 총집합체 스튜디오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그 위직 스튜디오가 영화 드라마에서 특수효과로 다져놨다가 지금 이제 뉴 미디어 컨텐츠 특수효과 기업으로까지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자회사 NP로 지금 마련해놨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그동안 두 달을 쉬었습니다. 두 달을 내려오다가 이제 머리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의 그 흐름 있죠. 네. 항공은 좀 빠지고 메타버스가 좀 올랐던 거. 그게 좀 내일 시초가까지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항공 쪽은 한미정상회담, 우리에만 관계된 거고 항공우주가 미국 시장에 확 뜨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로블록스가 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테마가. 지금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고점에서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내일 조금만 더 한번 이틀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섹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섹터 내에서는 이 종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업종별 내에서도 순환매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이 안에서 또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을 지금 뭐 잡으신 분은 이거를 그냥 갖고 내일 최고의 수익 실현을 하셔야죠. 근데 못 잡으신 분들은 선익 시스템을 상따를 할 수가 없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는 위직 스튜디오가 제일 난 것 같아요. 한비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지니뮤직도 있는데 위직 스튜디오가 실적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좀 더 안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위직 스튜디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